지난달 28일 시작된 예천산불의 크고 작은 재발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천군은 잔불 감시 인력을 현장에 계속 상주시키는 한편 본격적인 발화 원인 수사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예천군 산림녹지과는 특별사법 경찰관 자격으로 경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한 뒤 실화자가 특정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천군은 최초 발화 지점인 와룡리 야산 일대에서 누군가가 화목보일러에 재를 버리다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